네, 이번엔 속사용 능력,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고속 연속 연장으로 두었고요. MF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 10 연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AFC까지도 반영이 되는데 AF 영역 모드가 이런 자동 방식의 이런 베이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RAW 12비트 무손실 압축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메모리가 차 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요.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3매 정도 더 촬영이 됐고요. 촬영이 된 이미지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60매 정도 촬영이 됐으니까 약 57매 정도 촬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양에서는 12비트 무손실 압축에서 77매 정도로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57매 정도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하고요. 지금 사용된 메모리는 CF 익스프레스 초당 1200MB 기록이 가능한 샌디스크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포맷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번엔 JPG 최대 화질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매 정도 더 촬영이 되었고요. 셔터 숨이 약간 큰건 제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5매 정도가 촬영이 되었는데요. 뭐 3매 정도 빼면 92매 정도 연속 촬영 능력의 지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촬영은 가능합니다. 버퍼가 차는 대로 계속적인 촬영은 가능한데 어쨌든 초당 10매의 연속 촬영이 유지되는 부분까지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맷을 하겠고요. 화질을 RAW로 바꾸고 심도로 14비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속도 차이가 약간 나는 거는 압축을 안 했을 때뭐 이런 부분 무손실 압축을 하는데 처리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압축을 안 했을 때 용량이 좀 초고의 상도 기종이다 보니까 워낙 커서 무손실 압축 정도는 좀 넣어주는 방식으로 저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손실 압축을 안 했을 때 용량이 RAW가 한 85MB 정도 됐고, 압축을 했을 때한 50에서 60MB 정도 되기 때문에 파일 용량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기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비트 무손실 압축이 되겠습니다. 네, 1매 정도 더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촬영을 껐습니다. 44매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요. 43매 정도까지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무손실 압축 기준에서 약간 속도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하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이미지 화질을 기록을 압축을 하지 않음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비트를 12비트로 해서 2매 정도, 3매 정도 더 촬영이 되었고요. 50매 정도 촬영을 하고 멈췄는데 압축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속도가 더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압축을 그러면 일반 압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과정에서 속도가 처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는데 오히려 압축을 하면서 용량이 커짐으로 인해서 또 속도가 느려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이번에는 일반 압축 손실 압축 상태로 보겠습니다. 네, 2매 정도 더 촬영이 되었고요. 네, 58매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무손실 압축일 때가 오히려 속도가 좀더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압축 설정에 따른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CF 익스프레스 메모리와의 뭐 호환성이라든가 XQD를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메모리에 따른 요즘 최신의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뭐 당연히 기존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능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메모리 카드에 따라서 약간의 연산 속도 같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용량의 고가의 메모리를 구입할 때는 포럼 등을 통해서 관련한 호환성이나 딱그 성능을 다 뽑아낼 수 있는 메모리들도 한번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과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추가적으로 조금 드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지속 능력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Z7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 타사 경쟁 기종들에 비해서도 4,500만 원 소대의 고해상도 기종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뛰어난 지속 능력까지 좀 겸비를 했고, 순간 포착에 대한 대응력도 기본 최대 10프레임, 약한 다른 그 외의 설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최대 9프레임을 이용할 수 있는 초당 9매를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Z7 II는 연사 속도에 있어서도 연사 성능에 있어서도 한층 많이 발전된 성능을 나타내는 기종이라고 판단합니다.